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어 병관자를 병강으로 병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늘을 믿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 예, 마음심 뜻지 내 마음의 뜻이 아주 견고해. 한번 확정하고 절대 안 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제 예, 이는 그가 주를 신뢰 의뢰함이라.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고 맡기게 되면 예, 평강이 와요. 평강, 평안에. 예. 자, 알곡과 쭉쟁이는 알곡은 무게가 있고 쭉쟁이는 바람에 날아 바람에 나. 쭉쟁이는 예, 뭔가 중심이 가벼워요. 그냥 바람에 날아다니, 일겁었다, 재밌었다.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무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봐요. 어떻게 날 볼까? 내가 이렇게 했고 잘한지 모르면 자기가 자기 모르고 불안해. 그러니까 강한 사람 쪽으로 줄을 서요. 그 사람이 불이 어더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게 축정이 돼. 막 왔다 갔다 이게 축정이고 바람이 막 여동하는 게 축정인데, 신비가 견고한 사람은 주님만 의지해. 딱 주님만 바라봐요. 자, 가지가 나무에 꽉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내 평강이 뭔가, 내 마음에 딱 맞게 의지하니까,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서 진액이 공급받은 상태, 예, 일심이 보라셨고, 성령을 받으라. 내 마음 평강이 있을지다. 여러분 최고가 평강이에요. 행복은 평강이 올 때, 평강이 없었을 때, 불안할 때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요동하니까. 그 심지가 견고해야 되거든요. 그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자, 영원히 끝까지 의뢰해버려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하나님 반석이고. 그러니까 반석에 바위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았죠. 그 때문에 반석이 된다. 든든하다. 받쳐주신다. 반석. 생수의 근원. 여러분, 하나님만 영원히 의뢰하시고, 그분 도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사오니, 나는 확실히 정했다. 어떤 경우도 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확정 딱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 쓰셔요. 확정됐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딱 거절해. 절대로 아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10일간 채식하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합격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모든 꿈과 환상 이상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니라. 마음 확정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니엘을 쓰시고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왕이 꿈꿔갖고 큰 신상을 보고 그 신상 왕이요 이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와, 이거 듣겠다. 너는 총재다 이렇게 막 올리는데 뜻을 한번 딱 정하니까 다니엘 쓰고 싶어서 뜻을 한번 정하니까 안 변해가지고 다니엘은 사적으로 들어가요. 기도만 사적으로 난다. 그래도 좋아. 감사하고 사적으로 들어가보러. 사적으로 들어가면 난 살 것이다.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죽어. 거기서. 근데 안 죽었어. 천사가 도와줘. 그러니까 뜻이 일정하니까 하나님께 절대 지키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딱 정하면 변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몽주, 이 몸이 죽어주고 일복복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돼도 주님 향한 마음의 일편탄식 하였다. 절대로. 근데 신숙주는 변했잖아요. 숙주나물이. 그래가지고 배반해버렸잖아요. 그래가 결국 왕한테 한 번 더, 결국은, 한 10년? 60살 죽었어요. 숙주나무라고 하잖아요. 변덕거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뜻이 일정하셨다. 한 번 더 쳐먹고,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에 공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 죽으시고 끝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까 절대 안 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를 승리하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람 됐고 그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오직 영혼구원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얻으라. 그럼 뭐 영광 무영광 과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 받을 것이요 내 제자다. 그래서 그 영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경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인생의 뜻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깊이 보면 어떤 행동을 보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인가 하는 것 둘이 딱 갈라져요. 잘 보시라고. 무슨 행동 보면, 중심 보시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가? 내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인가? 항상 기뻐야 된다. 간증을 해요. 이제 무슨 간증을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이렇게 능력 줬다니까 하고 이제 내가 기도 많이 한 것을 강조를 해. 내가 이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줬어. 똑같으니 똑같은 간증도 똑같은 말도 비주 어디 들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부족한데 은혜가 많아가지고 나같이 비천하고 부족한 사람 실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쓰셔서 이렇게 일하셔. 그냥 어떻게 행동될까? 전자의 부자야. 밑에서 반응해 뭐 재미없네. 부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 은혜가 너무 커. 그래서 나를 이렇게 쓰셨어고 영광되는 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사기 없는데 이렇게 하셨다. 하고 나만치만 해봐가면 다 돼. 하고 나를 드러내면 내가 뭐 받는 거고 똑같은 간증도 처음에 간증 순서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변질됩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그래갖고 막 이제 좀 꾸미고 덧붙이고 재미있게 해요. 재미있게. 어떻게 해요? 박영과 처음에 그러다 조금 지니까 옷이 웃기죠. 그걸 전과 지옥 간증인데 팍 그러겠어요. 그대로 사람 재밌게 해요. 어떻게 재밌게 해요. 아니 그대로 심각한 문제가지고 큰일 난다도 막 웃깁니다. 뭐라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좀 바꾸더라고. 옆에 지도를 안 해도 큰일 나요. 처음에 그걸 내가 혼 안 했으면 편집되버려요. 그 간증된 오래되면 인기가 없고 자랑이 확 근데 그것이 얼굴 막 자기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문제가 되어요. 문제가 똑같은 말을 해도 중심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어제 설교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제 그냥 내 자랑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랑이니까 아니 그 고민도 자랑 안 하려고 해봤는데 기분 속 하나님 이제 보시오. 이제 하나님 나는 모르겠어. 내 마음 중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내가 핍박받고 그런다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냐고 좋은 얘기 다 했어요. 오상들 뭐 대지사장 얘기 뭐 이승기 뭐 수륩밥이라 했다고 자기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찾아왔어요. 응답받았대. 이건 최고거든요.
그 두 감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이야. 이단들이 보는 얘기인데. 근데 그분이 누가 그분을 진짜 기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위로가 돼. 내가 힘든 상황에서 그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된 거예요. 또 뭐 예수님 동생이라고 있고 뭐 비서장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얘기들이. 그래서 뭐 상관하여 되는 것도 고맙고 이런 것들 전부가 또 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 종이나 그것도 있고 쭉 여러 가지 아직 몇 개인 몰라 아직 한 6, 7개 뭐 계시록 5장 5절 7이 되리라 이런 것들이 전부 최고급이 그 얘기 자체가 하나하나가 근데 이제 제가 만일에 중심이 내가 이런 사람은 이 정도 되니까 유튜브들 잘 듣고 우리 이렇게 내가 정, 리더자야 내가 영적 지도자라니까 한국에 내 말 들어야 돼? 그랬다면 나는 문제가 있어요. 지도자 세우고 안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네가 그래갖고 네 피하려고 나 이렇게 대단한 계시 받으라고 하나님이 나 쓰셔 우셔지 마. 나 그런 의도냐. 또 하나는 두 가지 같아요. 영광을 얘기하는 하나의 영광, 뭘 영광이냐. 지금 영적 지도자가 누굴까? 방황해. WC 문제도 그렇고, 예배 문제가 대면해야 되냐, 아니냐, 서로 싸우고, 지금도 싸워. 그러지. 서로 누가 진짜를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WC 문제, 대면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목회의 그 패러다임, 방향이 누가 진짜일까? 이제 성도를 잘 몰라요. 그 무덤이야. 수만 명 모은 교회들이 그 맞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따라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제 중심 마음은 또 자 적화된 목표는 하니까 지금 이민가라고 주소 있어요. 뭐 특수가 변호사에 막 써있어. 도망가 막 빨리. 그 다 오빠들 가면 되겠어. 내 마음 중심 이민가지 마라. 하나님이 절대 이민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겠으면 술밥을 하겠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키겠냐 하고 그쪽에 비중을 뒀을까. 이제 잘 봐야 타는 볼 때 내가 볼 때 중심은 그래. 내 마음 후자거든요. 저는 정치인 얘기가 딱 멋있어요. 황교안 장군과 네 가지 이게 나를 쉽게 말해 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동지가 됐어. 내가 잘 먹은 거 아니야. 그분 대단한 사람이 받았어.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잘 가고 오히려 자칫보면 아이고 목사님 황교안이 대통령 세운 거 목적이면 난 실패예요. 진짜예요. 대통령 되면 좋죠. 아이고 대통령 되면 나하고 이러면 좋겠어. 근데 그거 내 인생의 목적이면 난 실패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영광을 쓰는데 단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동지로서 그분이 도와주니까 나는 좋아요. 그것도 감사한 것이 자기가 전화 왔다는 것이고 찾아왔다. 내가 막 찾아갔단다. 똑같은 사건도 아이고 어디로 복사 그런 사람 찾아다녀. 대부분 그럽니다. 온다고 했고 전화 왔고 그것이 난 편해. 내가 이러기 좋아요. 그리고 뭐 힘든 사람은 앞으로 대통령 모르니까 알랑거리니까 그 사람 뭐 손잡으면 괜찮겠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지금 이제 전국적 연합집회를 연합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서로 동지가 서로 좋죠. 나는 자기 지금 저기 단지 문제는 네 가지 그 회개해라 이런 모든 메시지 자 초점 흐리지 마세요. 내가 하는 그 사람 얘기하고 싶어서 아니라니까 목적 하나 영광이란다면 나는 한국교회에 살고 싶은데 이민 가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중도 있는 사람들 그쪽 부추기 마라. 아니다 우리가 이긴다. 우리는 절대로 세 번 금식에서 이렇게 응답이 왔으니까 절대 통일 된다. 자유 대한민국 가지 인민공 안 된다. 절대 공산 안 된다고 계속 저는 입을 신하고 고백을 함으로
많은 오빠 성도들이 유튜브 들어서 평가가 돼. 막 자기도 받은 애 듣는 자 내게 말해. 거기다가 그러니까 서로 좋아. 뭐 힘이 돼. 뭐 야 바람을 칠칠면 뭉쳐야 되거든요. 다 흩어져. 흩어지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제 오신 방원영 목사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리더들 한 두세 명 섬겼어요. 다 끝났어요. 자기는 나를 기대하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 문제는 제가 어떤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사람 날 안 따라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부처입니다. 그 사람 오질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할머니 하나님과 나밖에 없거든요. 다 죄인이고 나도 죄 짓고 나도 마귀역사받아 누구를 짓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의지하실 거랍니다. 자, 목적이 뭐였냐? 어디에 목적이냐? 영광이냐? 내가 이래서 와 유튜브 뜨면 와 몰려올 것이고 헌금도 막 들어올 것이고 야 이제 됐네 내가 모세라니까 그걸 많이 초점 듣다면 이놈 보세요 내가 너 복주지 그럴까 그따위 방법 써갖거든요 당연히 끊어볼 거예요 네가 하나님만 직접 의지하냐 물론 나도 100%는 아니에요 100% 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지 100% 하나님만 의지하냐 그 심리가 경고해야 돼 변덕분이 막 오고 일편까지 하나만 가 하나가 뭔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제2이스라엘이라는 내가 생각했어요 북한처럼 혹도가 아직까지 역사상 로마 시대도 그렇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핍박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건 있을 수 하나님 믿음으로서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어떻게 그렇게 독재를 다 죽이냐고 꽉 묶어놓고 다 굶게 만드냐고 수백만 굶어주고 그니 뭐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서 근데 우리 대한민국 흥청망청 더블시대하고 자체도 타락되고 그렇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 채찍으로 이 정권이 또 이렇게 기독교 다 죽이라 망하게 폐쇄시키고 끝자락에서 거의 목사 잡아야 당하고 민주당 지지해요 성문에서 내더라고 군사 한 100명 목회자들이 이재명 지지한다고 그 사람은 공산당 하겠다는 사람 지지하고 있으니 그럼 누가 지지하냐고요 성도는 아무도 몰라 공장이 과연 정말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내가 다수 있다가 불빛을 치고 다 조치고 풀을 주장인도 하고 그런 나는 이제 그 자화상 그리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나는 저한 사람이 풀을 주장 강제 안 되게 못한 난 모르는 사람에게 힘이 나는 거야. 여기서 막, 백만 기도를 우리끼리 했다면 자꾸 말하던 꿈이 나와요. 꿈이란 것을 많이 들으면. 잠재의식 꿈과 영국 두 가지가 있어요. 아멘. 근데 그 사람 전혀 모르는 완도에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랬으니까 저도 스스로 한 달 폐쇄되고 소금 떠나지고 지금도 얼마나 자리가 많이 피했습니까? 그러면 나도 눌려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나한테 많이 보여주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세계 주시고 또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고 뭡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흔들려요 흔들린 건 아닌데 힘들어 그 눌려 그리고 제가 성격을 못 해요 당당해야 되는데 당당해야 되는데 숫자 수만 명을 받아요 확 자꾸 내가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데 많은 수 모이면 벌벌 떨어 왜? 그게 약하니까 그러면 힘이 없어요 근데 내 자화상이 그래 나는 못해요 내 속으로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나는 십자가 다 십자가야 나는 슬밥이라니까 나는 예수님 동생이요 응? 봐봐 하고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확실히 그걸 붙잡으니까 당당하고 확신이고 왜냐면 내가 믿어 확신 있게 전하는 누가 따르냐고 이게 신뢰가 경고해야죠 흔들지 마요 자 결론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 교회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담임 목사 취직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여러분이 어제 제가 3분 때는 설명 못하고 말했는데 김지상 자기 정말 내가 위로가 됐어요 토요일 밤에 리더였는데 우리나라가 위기를 너무 이분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제가 많이 읽었어 근데 그 한 사람이 날아가니까 마음이 평안해 못하는 거야.
믿어지니까 평강이 오죠. 평강이 있어야 그런 불안한 곳인데. 그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되어요. 지체가 움직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억지로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여섯, 일곱 명의 숫자가, 구약에 보면 39군요. 전부 달라요, 시대. 1600년 동안 썼어요. 1600년 동안 39명 앉아서 협의했었어요. 여기 다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전체 맥은 하나예요. 그렇지. 그래서 불응기능 불기능도 있고 고난도 받고 그렇게 이렇게 하구나. 근데 어떻게 그런 분이 나한테 연락을 받고 또 저를 통하고 또 이렇게 쭉쭉 보면서 지금 안양에서 왔던 그런 고민점 쫙 저를 도와주면 이렇게 뛰고 서울에 집회하게 누가 해줍니까? 또 이렇게 뭐 이번에 목요일 집회는 대형 집회가 될 것 같아요. 뭐 그 집 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제가 그만 똑똑한 사람들 미문이 아니잖아요. 난 알아.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기 때문에 난 항상 까불 것도 없어. 근데 은혜다. 그 은혜 붙잡고 내 마음 평가하고 은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 합니다. 다시 결론이 그래. 다윗을 만나니 내 앞에 앉아다. 근데 동기 중심이 어제 그 많은 얘기를 해서 그것이 목적이 뭐니? 저는 이민 가지 마라. 이 나라 지킨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보세라는 이 나라 죽이겠냐? 하나님 하시겠지. 슬퍼하겠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믿게 만들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 중위층에다 세명이 탄다. 그리고 보여줬다. 제가 그 얘기를 그러면 그 비전 꿈을 제시해주고 가야지. 아 그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뭐 이 나라 지원한다고 전국 세미나 한다고 막 방황 닦고 다니면 뭐여 그 화풍쟁이지. 내용도 없는데 메시지도 없는데 내게 하나님의 주어진 것이 있으면 나는 의리가 되고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고.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좀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아니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지금. 정말이라니까요. 뭐 무대보러 여러분들 지금 부정성이 180석고 여러분들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이 조건을 이미 다 당하게 없어요. 아무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역전 하나님 지금 이것은 무서운 싸움이거든요. 무서운 싸움. 히스기야가 그 당시 막 쳐들어왔을 때 그때 기도하고 이사야 기도하고 18만 5천명 죽였거든요. 그냥 히스기야 죽고 나라가서 이사야도 죽어요. 기적이 사건 난 건데 지금 나는 그런 걸 역사하셨어요. 뭔가 역사하시겠지. 그거 이제 기도 그러면 보여주고 드러내고 꽉붙여 계속 하는 그 영싸움이 되는데 이 사단과 영싸움에서 내가 그 기도로 이기지 못한 사람이야. 뭐라고 하세요? 나도 훈련받고 면담받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 그래도 목회자님 할 거야. 하나님 주실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꼭 또 신행을 해요. 계속 이 할 길 계속 갈 거예요. 분명히 예, 만 개 교회가 폐쇄됐다는 게 가만 만 개 폐쇄 얘기만 뭘 대책이 없어. 어쩌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세미나하고 될지 몰라 나는 그것을 안 돼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겪었습니까? 그러나 목적 뜻 하나예요. 이 나라 살리고 함께 살리고 그 신비가 견고하고 끝까지 내 마음 굳게 정하고 이래다 죽든 살든 나는 몰라. 하여튼 최선만 다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나를 드러내지만 하나님께 영광드리면 하나님 일할 줄 믿습니다. 신비가 견고하게 강하게 끝까지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 같은 거 왜 쓰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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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내비 아니고 내 여러분 비전이 되고 여러분 뜻이 돼서 여러분 주님만 바라고 달려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